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6월 23일 저녁에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은 1일 식객으로 미스터트롯2에서 진으로 등극한 심쿵보이스 안성훈과 함께 경북 김촌 맛집을 찾았습니다. 트로트 가수 안성훈은 가는 곳곳마다 행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식객과 가수 안성훈이 찾은 김촌 맛집은 김천시 대학면 향천리에서 김천 사람들이 고향하면 떠오르는 음식 갱식이로 유명한 기찻길역 오막사리를 소개합니다. 무명의 가수 생활을 견디지 못해 부모님과 주먹밥 가게까지 운영했다는 가수 안성훈은 세련되고 재치가 넘치는 리액션과 구성지고 흐드러진 트롯으로 식객과 식당한 손님들을 감동시키고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안성훈이 출연한다는 정보가 미리 세워나간 듯 식객 일행이 가는 곳마다 안성훈의 팬들이 있었는데요. 하물며 찾아가는 식당의 주인들까지도 팬이었습니다. 이 집은 경부선 기차가 지나가는 곳 자연 속에 자리 잡은 25년 전통 노포의 전원식당입니다. 그래서 간판도 기찻길 옆 오막사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늑한 숲속 식당으로 입구부터 옛날 농기구가 반겨주는데요. 오래된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가게 안에도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피로를 덜어주는 싱그러운 여름 풍경, 뷰가 좋은 야외에 자리를 잡은 식객과 안성훈은 주인장의 추천으로 갱식이와 정구지 고추전을 주문합니다. 갱식이는 찬밥에 김치와 콩나물, 고구마, 떡국떡, 국수 등으로 양을 늘려 추운 겨울부터 보릿고개까지 끓여먹던 구황 음식으로 김천 사람들의 소울푸드 별식입니다. 안성훈 찐팬으로 알려진 주인장은 팬심을 얹어 정구지 고추전을 부쳐내는데요. 정구지는 부추를 경상도에서 부르는 사투리입니다. 이 정구지와 고추를 가지고 정구지 고추전을 부쳤는데요. 고소한 것이 느끼하지 않는 맛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고추는 직접 재배한 고추를 1년간 숙성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갱식이가 나왔는데요. 갱식이는 김치죽과 비슷합니다. 식재료가 다양하게 들어간 갱식이는 빨갛게 보여서 칼칼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곡식에 가진 식재료를 넣어 식구들 끼니를 해결하던 농촌의 김치국밥입니다. 배고프던 시절 양을 불리기 위해서 밥 한 그릇에 물 세 그릇을 넣고 갱식이에 맞게 양념이라곤 오로지 담근 김치뿐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콩나물, 수제비, 고구마를 듬뿍 넣고 끓이는데 푹 퍼져서 모양새는 없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알맞은 간으로 산간 내륙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맛입니다. 주인장은 이 음식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갱식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지금은 고인이 된 주인장의 남편 성함도 경식이, 갱식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찾아오면 갱식이 나와라고 했다고 합니다. 추억이 그득 담긴 밥상입니다. 안성훈의 찐팬을 자처한 주인장은 한방 토종 닭 전골을 서비스로 내놓았는데요. 보약 다리듯 정성으로 달인 음식으로 아주 진국이었습니다. 도톰한 토종닭을 정성과 사랑, 팬심까지 담을 수 있는 건 모두 담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기름기가 빠져 깔끔하고 토종닭을 먹고 기운이 풀풀 난다는 안성훈은 즉석에서 노래 한 곡을 불러서 보답을 했습니다. 행복한 밥상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식객은 간판이란 똑같은 곳, 가만히 있어도 배부른 곳, 하염없이 앉아있고 싶은 곳이라고 만평을 남겼습니다. 가수 안성훈과 함께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김천 대학면에서 김천 사람들의 별식 갱식이로 유명한 전원 숲속 식당 기찻길 옆 오막사리를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